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판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또 이러저러한 여타의 설교에서도 사복음서의 내용을 제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사건들 그리고 산상수훈 그 정도만 심도 있게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사복음서의 내용을 거의 다 모두 다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들을 설교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 사건들을 다 배우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른 것이 다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강의하기 위해서 비유에 관한 책과 논문만 거의 한 30여 권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고 많이 읽었는데 그중 어떤 것은 너무나 유아기적 해석을 해놓은 것도 있고 판에 박힌 도덕 강해로 결론을 맺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성도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용도로 해석이 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때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잘못된 해석들을 두루두루 섭렵을 해놓아야 올바른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해석들은 성도가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석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비유 해석들이 그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비유 강해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오셨던 그러한 종류의 해석들을 성경으로 반격을 하며 올바른 해석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실망하셨죠? 에게 겨우 그거야? 다 아는데. 지금 그런 표정들이신데 신앙 생활에 연륜이 좀 쌓이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들어오셨던 그 설교들의 대강의 줄거리들을 잠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결론이 뭐였습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여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를 제거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밭이 되자였죠. 그죠? 좋은 밭이 되자. 그래야 열매를 맺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의 제목을 밭의 비유로 바꿔야죠. 오늘도 역시 제가 디스프타치오 방식으로 설교를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얼른 대답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밭이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있습니까? 이 중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보니까 밭에 돌과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씨를 뿌려봐야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보자고요. 그때
농부가 돌아서면서 야, 너 이 상태로는 절대 열매 못 맺으니까 내일까지 그 돌들과 가시덤불들을 다 치워놔야 돼. 그러면 내가 내일 와서 다시 씨를 뿌려줄게. 그래야 열매가 맺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배꼽을 잡고 웃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강대상에서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아멘으로 받습니다. 밭들에게 스스로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어라 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저 아멘이에요. 성경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 상태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에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불가능함과 무력함의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돌과 가시떨기를 부수고 찢어서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열매를 못 맺는 삶이에요. 이게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값없이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렇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영원전에 준비된 하늘의 씨가 그 원수의 밭에 심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현실을 설명해주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담긴 메시지인 거예요. 그 씨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반복하고 반복해서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그 씨, 제라, 자손, 후손. 그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반복하여 아주 질리도록 나와요. 성경에. 그 씨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인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인 여러분 안에 심겨서 여러분이 옥토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밭을 갈아엎어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걸 알미니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 씨가 누구다? 자손, 그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이 명확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밭이 되자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옳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전혀 이해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모든 비유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모든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이 쉬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담고 있는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명 너희들은 다른 비유들도 엉뚱한 도덕적, 윤리적 교훈으로 오해를 할 것이다. 오해를 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첫 번째 비유 강해 본문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택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다른 거 다 이해한다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서둘러서 제가 결론으로 왔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라는 결론으로 연결이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시면 다음 주 설교부터는 식은죽 먹게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된 문맥상의 배경을 봐야 되겠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서에 공히 등장하고 있어요. 세 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고륙이냐라는 질문 다음에 이 비유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을 한 마태복음에서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고륙이냐라는 질문 다음에 이 비유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가 된 비유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장면에 세 복음서 공히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이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절 보세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마태복음 13장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겠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거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겠어요? 니들 지금 날 쫓겠다고 지금 날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정말 다 옥토인 줄 아니? 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자, 그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을 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따라서 그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인용문이 발췌가 된 이사야서 6장으로 가서 이 이야기의 문맥을 살펴봄으로 해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사야서 6장 7절,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은 굉장히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 우시아 왕의 사촌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대단한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붙들리는 바람에 아주 그냥 개고생만 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 이사야가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위해 백성들에게로 가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놓고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못 알아듣게 하라라는 엉뚱한 지시를 하세요. 바로 그 임무를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끄집어다가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뜨이게 되는 날이 오고요. 황폐해졌던 성읍이 이제 회복이 되는 날이 온다는 희망의 약속이 함께 주어졌는데 13절을 보시면 거룩한 씨가 오실 때에 성읍이 회복이 되고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뚫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인 예수, 그 씨가 오실 때에 비로소 눈과 귀가 뚫리고 황폐한 광야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씨인 예수가 오늘 그 큰 무리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도 왜 그들이 못 알아듣냔 말이에요. 근데도 왜 그들이 딴소리를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있죠?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 말고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선택, 예정. 그 안에 들어있는 이들, 거기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가세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들의 눈과 귀만 열려요.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열두 사도로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예수님에게 해설을 전해 듣고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이거는 무의미한 논쟁인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걸 왜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이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만 알아들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큰 무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서슬이 퍼렀던 그 시대에 예수를 쫓겠다고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해서 이곳에 모인 대부분은 다 가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가 좀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 드물어요. 그저 자기의 소원이나 이루고 문제나 해결받기 위해 앉아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이 뚫고 들어가서 눈과 귀를 열어놓은 말씀을 알아듣는 복음을 알아듣는 그들만이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이 당신의 가족이요 참 성도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어미이고 누가 내 고륙이냐 그 뒤에다가 이걸 딱 붙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는 이들이 우리 가족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 장땡이라는 식,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그런 말상으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 멋진 예배당 지어놓고 요즘은 뭐 예배당이 전도한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 뭐 할 건데요? 맨 가짜들 모아놓고 뭐 할 건데요? 그런 식으로 교회 크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이들이 모여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두달 만에 새 가족이 60명이 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기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분들이 정말 올바른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에 갈급하여 오셨다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온 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흥은 눈과 귀가 막혀서 말씀을 못 알아듣던 이들의 눈과 귀가 뚫리는 일을 부흥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잘라져 나가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박살이 나는 걸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약속이 된, 아니 영원 전부터 약속이 된그 거룩한 씨가 은혜로 침공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두 돌짝밭이요, 길가밭이요, 가시떨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열매 못 맺는 흙. 죽은 흙,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죽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때나 똥구덩이에나 지옥에 넣어도 아무 할말 없는 거예요. 죽은 흙이니까. 그걸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밭으로 다시 다른 그림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가시떨기와 돌짝밭은 항상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를 가리키던 것들이었고, 광야의 상태를 가리키던 소품이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가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의 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가시떨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이후로 이 세상이 내어놓는 모든 소산, 모든 추수, 과학, 문명, 교육, 이런 모든 소산이 다 뭐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들이 내어놓는 그런 멋진 세상의 힘들이 다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걸 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건 가시덤불과 엉겅퀴? 저주를 쌓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기는커녕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구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마치 거지 동냥에 불과한 이 세상 금과 은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하염없이 그 동냥 그릇만 바라보고 있던 사도행전의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불과한 이 세상의 힘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그 자가 거기에서 동냥통을 바라보면서 은과 금 여기다 가득 넣어주세요. 나는 이걸로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앉은 곳이 화려한 문, 미문이거든요. 나는 여기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모습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가 너한테 진짜 좋은 거 줄게.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성경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려운 말로 진려와 형극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요. 엄청난 그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전부 가시떨기, 가시덤불만 난대요. 엉겅퀴만 난대요.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살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과 달겨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진려와 형극, 가시떨기, 가시덤불 계속 나오고 있죠. 가시떨기와 황량한 돌로 가득 찬 바로 이 상태가 저주받은 인간의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죠. 예레미야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게 죽은 땅이에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가시덤불인 너희들, 그게 묵은 땅인데 거기다 그냥 씨 뿌리면 안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백성의 모형으로 등장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이 모두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상태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씨를 파종해도 절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돌짝밭은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서로 가보세요.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종 올무가 되시리니. 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그 돌이 오히려 함종 올무 거치는 돌이 되어서 열매를 못 맺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시죠? 그런 질문을 갖고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돌은 다름 아닌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돌짝밭의 돌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15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 돌에 의해서 거치고 넘어진다라는 말이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 똑같이 나오죠. 응? 그 거치는 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돌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재밌죠? 죄인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할 곳, 도피성이신 예수가 어떤 이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며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 그래요. 이게 가시떨기요 돌짝밭의 상태예요. 이렇게 은혜의 예수가 가시떨기가 되고 돌짝이 되는, 은혜의 예수가 은혜가 되지 않고 가시떨기가 되고 돌짝이 되는 그런 무리들의 사고의 중심,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 안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가시덤불과 돌들로 인해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의 마음밭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드린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는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그 그룹들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숨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숨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숨기시고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으로 그걸 지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실과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돌짝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돌짝이 되어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죄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절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와 이사야서 6장의 이야기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뚫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도달과 획득이 불가능한 위대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너 가서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길가 돌짝이 누구다? 예수란 말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그 휘장이 너희들의 노력으로 찢어졌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찢어졌냐? 교회들아 그걸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우는 그 선악과라는 프로베이션 기간을 거치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씨가 은혜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못 알아듣게 해야 돼요. 죄인은 못 알아듣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못 알아듣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공의 자체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가 맡고 있는데 예수가 뚫고 들어가 그 공의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던 그 공의가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림으로 또 한 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밀알이 씨란 말입니다. 씨.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씨가 심겨져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가시떨기와 돌짝이 죽어야 돼요. 그게 죽어야 열매 맺는 옥토가 좋은 밭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렇게 뭐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한 알의 씨가, 능력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의 죽음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 측의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열심도 거기에 단 1%의 기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씨에 의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시덤불과 돌짝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며 골육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무리가 모여있다 해도 난 절대 너희들에게 내 몸 의지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그래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난 너희 칭찬 안 해. 왜? 너희들은 예수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진리를 보고 온 게 아니라 떡 달라고 온 거니까. 너희들은 내 가족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육적 어머니, 육적 형제들을 바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서 부정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내 어머니냐? 그건 예수님이 불효자라서 무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뭘 설명해주기 위함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야? 라고 이야기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조건과 자격을 단호하게 규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혈통, 그 혈통이 품고 있는 업적이나 인간 측에서의 업적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훌륭한 인품, 도덕적 성취, 학식이나 깨달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손톱만큼도 기여를 할 수 없다라는 걸 그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인 나, 하나님인 나의 육적 어머니, 형제라도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쓸모없는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서 업적 많이 쌓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자식 잘 되기를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학교 보냈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 도와준다고 학교 안 가고 나가서 껌 팔아온 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졸업식 때 갔더니 애가 한 5천 원 들고 교문 앞에 서 있어.
뭐냐 너? 자신 내 학교 안 다니고 엄마 아버지 도와주려고 6년 동안 껌 팔았어요. 그건 죽죠 그냥 거기서. 근데 예배당에서 그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자기가 보답을 한대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자격과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동시에 인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닌 자가 뭐죠? 가시떨기 돌짝밭. 내 백성이라. 이게 뭐예요? 옥토. 사랑치 아니한 자를 뭐예요? 가시떨기 돌짝밭.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짝이고 가시떨기인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로암미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더 명확히 설명을 해줘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나오죠. 큰 물이 남은 자만 렘넌트만 구원을 얻으리니 12명 12제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수많은 큰 무리 중에 남은 자가 돌아왔는데 그 남은 자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돌아온 거예요? 씨 때문에 돌아왔단 말입니다. 씨 때문에.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가 씨가 심겨지니까 옥토가 되어 남은 자, 렘넌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겠다고 수많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중 남은 자들에게만 복음의 비밀이 전해져요. 그 남은 자들의 모형으로 열두 제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그냥 길가밭,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 자격, 조건을 근거로 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원래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치 아니한 자, 즉 죽은 흙에 불과한 자들이었는데 죽은 땅에 불과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남기시니까 거룩한 씨에 의해서 옥토가 되어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로 남겨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심겨지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예수라는 가시덤불과 돌짝에 의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화염검과 그룹으로 그냥 갇혀 있어요. 그들에게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선악과를 드시고 하나님처럼 되시어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에녹성과 바벨탑 건설의 열성들인 이 세상의 건축자들은 진짜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자꾸 내다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들어오셔야 예수가 막아놓은 화염검과 그룹, 즉 가시떨기와 돌짝이 제거가 돼요. 그런데 자꾸 그 예수를 내다버리고 올무와 거치는 돌에 여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휘장이 찢기고 예수가 들어와야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거치는데 예수를 거부해요. 왜?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나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아무런 무력한 자로 인정이 돼야 되고 폭로돼야 되며 왜 내가 은혜만을 바라야 돼? 그게 인본주의의 망령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왜 내가 예수만 믿어야 돼? 나도 제사 잘 지내고 있고 율법 잘 지키고 있고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예수만 믿어야 돼? 이게 가시떨기입니다. 이게 돌짝밭이에요. 이게 길가밭인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돌짝발의 밭에 돌이 여기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맞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갖다 내다 버리는 놈들은 그 돌 때문에 죽어요. 싹이 튀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자, 자기 부인의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절대 열매 안 맺습니다. 못 맺습니다. 그냥 자기라는 우상을 더 살찌우고 있을 뿐이에요. 뭘로? 종교로. 종교마저도. 그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난치 않은 인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인간들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뭘 본받아요? 돌짝밭에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 지고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세상이 예수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되고 심판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다 열매 하나 없는 저주의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하나로 딱 연결이 되죠. 그죠?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까지. 왜 거기서 열매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유약하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약한 자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고 본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거. 미련한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부인되고 자꾸 약자로 폭로되는 게 여러분이 유약해지고 미련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을 개발하고 고양하여 훌륭한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가시덤불과 돌짝밭과 길가밭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비유 딱 뒤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 설명에 다 나와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길가밭, 가시떨기, 돌짝밭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먼저 길가밭은 천국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얼른 빼앗아가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부흥사가 길가밭을 설명하면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졸음을 주어서 말씀이 하나도 귀에 못 들어가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졸지 말라는 거예요. 졸음이 오면 이쑤시개를 갖고 눈꺼풀을 찌르래요. 그리고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쳐놓으래요. 천막처럼. 피곤하면 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작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놓고 졸고 그러지 마세요. 길가밭의 상태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예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계시가 떨어졌는데 어떤 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사위들이. 소돔이 좋았거든요. 고모라가 좋았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쾌락이 다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번영과 성공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길가밭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힘을 많이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리고 그것을 얻어낸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왜 필요 있어? 내가 지금 복된데. 내가 지금 복된 상태인데 복음이 왜 필요해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아울러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도 자족하며 사는 자들 또한 길가밭의 상태예요. 바리새인들은 세일이나 창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게 이렇게 신앙 좋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야 그랬다고요. 네가 마귀다 그랬단 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복음이 왜 필요해?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가라고 그래? 왜 come out my people? 왜 나오라고 그래? 난 애굽이 좋은데, 갈대아가 좋은데, 바벨론이 좋은데 왜 나오라고 그래 나보고? 복음이 농담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행복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견딜 만큼 여러분에게 이런 불행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들으라고. 그게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돌짝밭.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 그림은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출애굽기 14장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줘.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께 등을 돌려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죠? 그게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을 못 이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들의 상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성막에 제단이 두 개 있었대요.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인간들이 제단을 두 개를 두고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하나는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을 얻어내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분양하던 제단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만몬과 그 바알이잖아, 아세라잖아요. 만몬과 하나님을 어떻게 동시에 섬기니 도둑놈들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확 보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그 나머지 제단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힘도 섬기고 그게 버린 거라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죠. 이 세 가지 마치 전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상태로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가 생명나무를 화염검과 그룹으로 감추어둔 상태예요. 그 상태. 그 상태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뚫고 들어와서 너희 눈과 귀를 열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아, 내가 너희들의 눈과 귀를 열었어.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돼야 돼. 죽은 흙이니까, 열매 못 맺는 죽은 흙이니까. 그러나 내가 은혜로, 오직 은혜로 너희들의 힘 하나도 도움받지 않고 오직 은혜로 너희들에게 뚫고 들어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 근데 너희들 공로 아직도 자랑할 거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 깨닫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죽으라면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의 모반과 반역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 배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냥 영원히 할 그 착한 일, 그건 몇 개 여기서 더 하고 오라고 여러분 인생에 보낸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위에 세 가지 밭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닙니까? 그 세 가지 밭의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나 풍성이 넘치고 있지 않아요? 솔직해지잔 말이에요, 우리끼리니까. 여러분은 때때로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지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저만치 물러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야, 지금도 좋은데 무슨 복음이 무슨 필요야. 길가밭이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하냐고 하나님께 삿대질도 해요. 돌짝밭이죠. 경제생활이, 경제이 환경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랬더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예수 믿을 힘이 안 나, 기운이 안 나. 왜? 예수 믿고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걸 안 줬어요. 떠나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냐고요?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연극을 열심히 잘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전부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옥토예요, 이게? 옥토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예요, 지금요. 이 세상에 무슨 좋은 밭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밭이 되었다고 해도 바로 그 밑에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 보면 그 좋은 밭에 알곡이 맺혔는데 그 밭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둬라 그래요. 그러면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이 좋은 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좋은 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완전한 좋은 밭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좋은 밭이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여전히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짝밭의 모습을 그냥 놔두고 지켜보시는 걸까요? 너희들의 실체를 올바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위대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의 길가됨과 돌짝밭됨과 가시떨기됨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흙이야. 근데 너희 안에 그 새 생명이 너희를 살려내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밭에 생명이 있어요? 씨의 생명이 있어요? 밭에 생명이 있어요? 누가 밭 그랬어 지금? 씨의 생명이 있죠. 밭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생명은 밭에 심겨지는 씨에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는 걸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내 속에 새 생명의 씨가 오직 은혜로 심겨졌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전히 길가밭이요 가시떨기밭이요 돌짝밭인 자신의 모습을 폭로당함에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새 생명의 씨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있고 반드시 내 안에서는 열매가 맺히고야 말 거라는 믿음으로 은혜의 십자가를 꼭 붙드는 걸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열매, 십자가 지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옥토로 완성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근데 이 세상 속에서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하나하나 비워가고 폭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싹 비워지고 예수로 가득 차게 될 때 거기서 진짜 예수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라 그랬죠.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열심히 밭 갈아엎어서 옥토대라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중노동이지.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갈아엎으려고 애써봤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절대 우리 남편한테 바람 바가지 긁지 말아야지. 그날 저녁에 반죽이잖아요. 옥토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을 옥토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서 이 세상의 풍랑 위를 걷는 자로 만들어주셨으면서도 이 세상의 풍랑 속에 그대로 놔두시면서 너희들은 풍랑을 딛고 일어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성도야 이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옥토로 이미 만들어놓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 안에 들어있는 새 생명이 너희들을 완벽하게 완성해내고 말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인해서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서 폭로되는 가시떨기와 돌짝의 모습을 통하여 한 발짝도 예수님의 은혜 뒤로 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고 자기가 부인되어져가는 그런 삶, 그 성도의 삶이며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붙드세요. 은혜 속으로 자꾸 숨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옥토들에게 길가밭의 상태와 돌짝밭의 상태와 가시떨기의 상태를 계속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씨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밑에 붙어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메시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을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니까 한번 보고 가죠.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가만두어라. 이 실레고라는 단어가 허락하다, 용납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예요. 가라지는 가만두어라. 허락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뭐를? 가라지를. 왜? 너희들이 나중에 알곡으로 추수가 되기 위해선 그 가라지가 뽑히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 알곡의 인생 속에서 가라지가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가라지가 뽑히면 같이 뽑혀 죽는다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가라지를 심어놔요?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가라지를, 죽은 흙들을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거룩,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가라지들은 뭐 한데 쓰이는 거예요? 신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허락하고 받아들여주는 나의 거룩의 훈련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의 그 상태 또한 나의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완성될 성도인 나의 그 완성에 필요한 것이라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씨는 반드시 너희들을 알곡으로 추수해내고야 만다. 이게 씨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마음 준다. 마음 밭을 새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새 마음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의 그 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 땅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새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의 그 옛 마음을 여러분이 아주 뼈에 사무치게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끔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실패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하지도 않아. 잠깐 쾌락을 맛봤는데 그것 때문에 몇 달, 몇 년을 죄책감으로 고생해요. 책지적 죄책, 벌치적 죄책은 사망, 그건 없어졌지만 책지적 죄책이라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책지적 죄책이라는 건 그 일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내 안에 남아있는 그 괴로움, 고통스러움, 성도에게만 있는 그거, 그걸 왜 남겨두셨겠냐고요.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밭의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잠깐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너희의 삶에 초래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가라지들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들이 우리의 완성을 위해 소품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십자가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셔야 돼요. 성령은 이 땅에 여러분의 그 눈과 귀를 열으러 오신 것이지 여러분에게 무슨 입에 거품이나 물고 쓰러졌다 일어나는 이런 거,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 그런 거나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 그런 게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오세요. 제가 한 30cm 떠드릴게요. 여러분 눈앞에서. 공중부양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절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적 원하시면 거기 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태평양 바다가 갈라져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여러분이 제외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즉시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나 애굽으로 다시 보내줘! 라고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건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세요. 십자가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지는 모든 가라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사건, 상황 다 뭐예요? 합력되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일 뿐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비바람과 타는 듯한 뙤약볕을 맞으면 열매를 맺어요. 죽어있는 씨는 비바람이 불고 뙤약볕이 내리쬐면 타죽던가 쓸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명있는 씨잖아요. 생명의 씨가 들어가 있는 좋은 밭이잖아요. 거기에 비바람이 좀 몰아치고 타는 듯한 뙤약볕이 내려진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할 수 있습니까? 열매 맺으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건데 잘 견디세요. 그러니까 이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를 부인해가는 삶이 내 옛사람이 죽는 삶이잖아요. 그 죽는 삶, 씨가 돼서 내가 죽는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룩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이 했네요, 오늘 여러 가지. 다 연결이 되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재미난 거예요. 무슨 사회 개혁을 하고 좋은 일 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잘 살자? 누굴 위해서?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서. 그게 죄라 말입니다. 아니요. 그런 건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격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세요. 좀 참아주세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야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냐? 야 돌아가자 모세야.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들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네 이거. 야 니들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촛불 들고 나가서 사회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니들이 한번 봐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보이거든 그때 겸손하게 숨어서 해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진짜 선인 거예요. 뭘 그렇게 할 일들이 많아요 이 시대의 교회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야.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새 생명이 있는데 내 옛사람 때문에 이 새 생명이 발휘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날마다 죽으면 새 생명이 날마다 조금씩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해요. 자면서 하나님 오늘 나 떼짱도 없습니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부활했네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누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줍니까?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티끌됨을 인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꼭 붙들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티끌됨,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밭의 모습, 가라지됨의 모습, 그 속에서 열심히 폭로당하시고 여러분의 실체를 폭로당하시고 거기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더 굳게 붙드십시오. 그게 착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에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해가 가셨죠?